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영상으로 보시던 분들 전국에서 이 자리에 낯선 얼굴들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먼 여정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갈증을 오늘 밤 채워주실 줄 믿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가 제 눈이 이쁘대요. 나는 내가 눈이 이쁜 줄 몰랐어. 그래 물어봤어. 내 눈이 뭐가 이쁘냐고. 사슴 눈 같대. 나는 그래서 그거를 봤어. 아무리 봐도 사슴 닮지는 않아서 내가 볼 때는. 그 사탄이가 눈이 삐인 거야. 얼마 전에 무너진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삶을 포기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얼굴을 내밀 수 없는 폐쇄된 삶을 살아가던 딸인데 어느덧 그 얼굴에 해맑은 얼굴이 딱 찾아오고 오늘 제가 그 딸과 대화를 했더니 내 눈을 톡 바라보면서 탁탁탁탁탁탁한 얼굴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너진 딸을 바라보며 살던 아버지의 심령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해요? 그랬더니 저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박수 하나 합시다. 우리는 막연한 사탄의 세계에 대하여 그냥 그러려니 설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니 생각하며 내 가슴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리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본시 인생이 그런 것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1년, 10년, 20년을 어둡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탕진당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사탄에게 당했구나 통곡하여도 잃어버린 세월들을 그 어느 누구에게 가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고 우리 보고 명령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세상법에 묶여있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일컬어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뭐 아침 저녁 스펙터클한데 여러분이 가고 난 뒤가 문제. 여러분 가고 난 뒤 다 가시고 나면 항상 세네 명 대여섯 명 하여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좀 피곤하긴 한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요. 나는요 신학교 다닐 때보다 마귀한테 배우는 게 엄청 많아. 다 토해내. 그새인가 난 충격적인 현장을 봤어요. 이 친구는 음악을 전공을 해서 어릴 적부터 첼로를 전공을 하고 예술고등학교에서 아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우울해서 죽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고개를 뚫고 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한 번 우리 교회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좋아라 하고 막 죽을 쯤에 해맑은 얼굴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뻐요. 시집 1호야 1호.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예배 시간이 왔길래 안 되겠다 마음을 딱 잡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게 숨어있던 게 정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빼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이야기야. 이 애가 첼로를 치면서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첼로를 연습을 하게 했단다. 슬프 울어가며. 근데 연습을 했는데
이게 연습이 능률이 안 오르게 했다는 거야. 대회를 간다든지 시험을 칠 때마다 마귀가 하는 말 떨어뜨렸다는 거다. 왜냐하면 이 애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연주를 했다는 거야. 마귀를 위하여 음악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 그건 몰랐어요. 나를 즐겁게 했어. 나를 위해 연주했어.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연주하나 얘가 하면서 막 암을 지르면서 나 첼로 부셔버릴까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부실 건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부셔? 그만 주는 거지. 그런데 너 성령 받았는데 이 애가 떠나갔는데 네 어디서 숨어 있어서 그랬더니 이 애가 치고 있는 첼로 속에 숨어 있어. 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첼로를 싣고 차를 갈 때마다 항상 우울했고 첼로 연습하면서 계속 울면서 죽고 싶어서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엊그저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친구 잡을 때 두려움, 그래서 너무 이 애한테 뭐 했어? 그래서 두려움을 줬다는 거야. 마귀가 대화를 할 때 뭐라 하냐면 이 애가 나를 위해 연주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연주 안 해. 얘가 자꾸 하나님 위해서 연주해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마귀를 즐겁게 했던 파괴된 삶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 친구 안에 얼마나 깊이인지 숨고 숨고 숨는데 다른 사람 5분이면 빼낼 거 20분 30분 걸렸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놓아버릴까 할 생각에서 놓아버릴까 할 생각까지 들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다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목숨을 거니까 이놈이 반항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무너지고 있어요. 어린 내 귀신을 쫓아내보면요 아이들 방에 다 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아이들을 내가 다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아이들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이들 포기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아직도 나는 알아요. 여러분 그 감정 속에 느낌 속에 그리고 오랜 세월 친구처럼 이렇게 붙어 살았던 어둠의 영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큰 줄기는 다 끊겼어요. 아멘. 잔챙이 몇 마리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 혼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생각만 딱 깎으면 겸손으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 마음은 딱 먹으면 막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아멘. 자랑할 마음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만함 버리기를 원하고 불순종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이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갈등을 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알잖아. 여러분 있잖아. 지금 내 생각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아요. 내가 지금 잘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 생각을 공격해 올 때 그걸 딱 마음을 다잡고 순종하리라. 아멘. 겸손하리라. 아멘. 딱 마음 딱 다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역에 영아 떠나갈 치어다. 아멘. 딱 하면 떠나가. 아멘.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세상의 인본주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그걸 내 것으로 삼아버리니까 마귀 종이 되는 거야. 어제 간증한 집사님도 그러잖아. 그 마귀 생각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마귀가 병 갖다 주지, 불행 갖다 주지, 망가지지. 속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딱 차리고 내가 내 나머지의 인생을 1초라도 마귀한테 안 뺏긴다. 그리고 내 몸 주님의 성전이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리라. 주를 위하여 연주하리라. 이 마음을 딱 잡수시고 나가면 여러분 마귀는 누구나 공격하지. 누구나 공격하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공격이 그것이 여러분 봐봐. 공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격을 받아야 강해져.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공격 그 자체를 싫어하면 안 돼. 얼마든지 오라 그래. 얼마든지 오라 그래. 마귀가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큰 은혜가 있는 거지. 왜 넘어지느냐? 마음가짐을 잘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생각 관리 잘못하고 마음가짐을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자기가 안다니까. 자기가 안다니까. 그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 마음을 딱 다잡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떠나잖아. 떠나면 축복이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사탄과 싸워 이길 때 축복이 온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귀신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걸 보고 분노를 느꼈어요. 진짜 손에 잡힌 폐 죽이고 싶었는데 태권도 배우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마귀는 태권도로 못 이긴다. 마귀는 무릎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1초도 마귀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못하도록. 공격은 할 수 있으나 지배는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라 이 말입니다. 허블레 여러분 마귀가 줄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어? 마귀가 줄 수 있는 재물이 어디 있으며 마귀가 줄 수 있는 축복이 뭐 있냐면 다 거짓말인데 집까지 게 뭔데 확 밟아버려 이 사람아.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 친구를 뽑아내고 있는데 여기 있어 지금. 어머님이 나는 내가 기도를 안 해줘봤으니까 귀신이 있는 줄을 몰랐어. 어머님이 이렇게 다녀. 지금은 달라졌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원래 바본가 싶어서 사람 눈을 안 봐요. 내가 흉내 잘 내는지 모르겠다. 흉내 됐어? 감 잡았어? 그런데 딸은 더 그래. 정신줄로 왔어. 아들도 그래. 근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아들도 이제 옆에 한 서울에서 온다고 내가 들었는데 집회를 참석하고 그 시도 시간에 막 구역질 하면서 귀신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내가 그 눈빛을 봤어요. 즐기고 있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딴 성도한테 내가 아, 이 사람 말할 줄 아는구나를 알게 된 게 딴 성도한테 앉혀가지고 기도 시간 막 앉혀놓고 막 방은 비슷한 건데 이 방은 막이 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약한 자에게 막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팍 가가지고 탁 뛰어내고 서로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혼을 내고 쫓아보냈어.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게 병들어서 저런 게 아니고 귀신이 권한 걸 내가 딱 안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왔길래 딱 뽑았더니 뽑아가지고 딱 배를 딱 치더니 아 그때 소리 내더라고 처음으로. 아니 그 내가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아 소리 내면서 내가 말을 걸었지. 얼마나 됐냐? 23년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 그랬더니 이 애한테 병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 5번씩 했고 지금도 암을 가지고 있단다. 저주야. 그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남편을 저주했지. 남편을 원망했지. 그래서 남편도 짓눌려 있는 거야. 지금 내 얼굴을 못 봤는데 짓눌려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죄가 많아서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딸은 어째서 그래? 내가 딸을 다 조종하고 있어 이런 거야. 아들도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쫙 해서 두 분에 걸쳐서 빼냈어. 빼냈더니 세상에 어젯밤에 그 오야봉 마귀를 붙들고 있는 엄마가 딸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죠. 나는 나 쳐다보자. 나 그거 관계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Let God kingdom, let God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어? 주님 나라.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C, C 한번 하늘에. Right.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주의 나라 임하여 해맑은 웃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마귀를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무너진 남편 무너진 아내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길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 그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짐승처럼 돈 벌어. 그 아버지 여기 에코 들어갔다. 너무 쉽게 정신이라. 이 아버지가 딸을 고쳐보려고 유학도 오니까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오니까 딱 고친 맞잖아. 여러분 어둠과 속삭이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어둠과 속삭이 정신 바짝 차려. 1초라도 어둠의 생각과 교만한 생각과 우울한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때 너는 내 거 아니야. 아멘.
내겐 그게 어울리지 않아. 아멘. 나는 성령이 되지 않은 몸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나는 너와 결코 친구할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분노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불 속에 쉬어 들어갈지라도 내 자녀를 꺼집어내야지.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녁 되면 제가요 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 가면 10시부터 내가 밤 10시까지 설교를 했잖아. 막 이와 싸우고 안수하고 그 많은 사람들 시달리는 고난인데 그날 밤도 여전히 그놈이 나타났어. 그냥 쭉 쳐져서 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봐봐요. 마귀에게 붙들려 미래를 포기한 채 죽지 못하여 살아가던 영혼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춤을 추는 거지. 참. 그래서 마귀가 그러던 어떤 귀신 쫓아낼 때 그러더라며 그 집사님 그러던 마귀가 말해. 가나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금밀류관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더란다. 마귀 쫓아내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네 좋아할까 봐 말 안 할래 이러더라고. 막 이 새끼 네가 좋아하잖아 이러. 웃겨. 그래서 내가 기마이 써라 그래서 내가 기마이 좀 써라 그래서 까까까까 웃어. 아이고 나는요 마귀 맞자도 몰랐어. 50일의 기적이 문제야. 50일의 기적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셔서 자유 주시고. 아멘. 아멘. 가부나움에 한 회당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여기처럼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제 문이 들어오려니까 이제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이름 잘 알잖아. 들것에 실어서 주문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주문을 구멍을 뚫었어. 근데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보니까 그냥 이게 집 그게 그 걷어내면 되는 거잖아. 열대지방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소리 나고 그랬었지 않겠어? 그런데 체면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를 들끓여서 양쪽 무통이 줄을 묶어서 줄줄줄줄 해서 예수님 코앞으로 갖다 내리는 거야.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냐면 물론 중풍병에 걸린 당사자도 나 주님께 좀 데려다오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 데리고 왔던 가족이겠죠. 아니면 친지겠죠.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 믿음으로 뭡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벽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벽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체면을 이겨내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체면과 그건 교만과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감정이에요. 체면과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이 체면과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못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나 유도 잘한다? 그럼 100% 그거 동의한 거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날 그렇게 창피 줄 수 있어? 이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거꾸로 나 그런 생각 든 적이 있다. 손 안 들 것들 전부 다 그냥 손바닥 그냥 질버리고 있잖아. 손 내려. 다 있잖아.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이 자리에 한 번 딱 넘어서면 올라올 수 있어. 그런데 지금도 이 자리에
달려 뛰어갈 수 있는 열정이 없는 팔풀이들이 이 자리도 많아.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귀가 공격할 때 부끄러움을 주잖아. 아멘. 부끄러움을 주잖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우리 공격할 때 사람들이 너를 침뱉고 욕하고 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 이 부끄러움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즐기는 거야. 죄지어 부끄러운 거 말고 복음 전하고 은혜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데 있어 부끄러움이 벽이 된다? 창피함이 벽이 된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거룩한 것을 줄 수 있겠어? 성령을 사모함에 있어 목숨 걸고 사모해야지. 아멘. 산을 넘어야지. 아멘. 강을 건너야지. 아멘. 그런데 작은 벽 하나 뛰어넘지 못해. 그 사람은 주의 일 한다 해도 지꺼하지 주의 일 못하는 사람이야.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부끄러운 마음 뜯어 봐봐요. 부끄럽다는 건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물어봅시다.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영이 부끄러운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 짱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육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영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영은 춤을 춰.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부끄러움은 곧 사탄이라는 거잖아. 아멘. 창피한 생각 곧 사탄이잖아. 저 집사님이 전도할 때, 새롬이 귀신 쫓아낼 때, 새롬이 그래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얘한테 부끄러움을 줬어. 새롬이 귀신은 말도 이뻐. 부끄러움을 줬어. 깔깔깔깔깔 울어. 웃어. 내가 딱 깨달았어요. 부끄러움은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사람의 발과 발을 묶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움이구나 내가 딱 본 거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나를 짓밟고 증거되는 거지. 아멘. 복음의 이름으로 내가 면류관을 받으려 한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주여, 나를 짓밟고 말씀이 좀 받게 도와주소서. 아멘. 내가 짓밟고 주의 영광에 선포되게 도와줘서